오늘은 정신병동이도 아침이 와요. 배우들과 감독님. 아무튼 정신병동이도 아침이 와요. 식구들 만나는 날입니다. 뭐 다들 시간이 되는 건 아니라서 일단 되는 사람들끼리 투표를 오늘은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. 식구들이 모이는 날입니다. 일단 날짜로 투표해서 제일 많이 나온 날짜로 투표를 해서 정해진 날짜고요.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오시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얼굴을 볼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고 한번 카메라를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. 준비 다 있어요. 출발. 아이, 빅스비. 오늘 날씨 어때? 오늘 겉옷을 안 가져가도 되겠구만. 오케이. 벌써 만났네.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오세요. 안녕하세요. 괜찮습니다. 예, 이거 제 브이로그 카메라입니다. 자, 한 번만 해주세요. 방송 중인 거예요? 아니, 아니, 이거 나중에 제가 편집해서 나갈 거예요. 아, 진짜, 진짜. 그럼 일단 막 찍어도 되겠네. 네. 너무 신기하다. 네? 그냥 촬영할 때 갖고 다니면서. 찍어주는 거야? 어, 진짜. 왜 찍어? 왜 찍어? 왜 찍어? 촬영 안할 때. 네네네, 칠링이 되는 거. 그러니까 너무 귀엽, 그게 없잖아요, 컨텐츠가. 티를 많이 하니까 팬들이 너무 볼게 너무 없어서 소통하려고 중간에 약간 너무 텀 있을 때 한 번씩 일상을 너무 궁금해가지고 나중에 기회 나올 수 있어요. 안녕하세요.
대단하네요. 아니 근데 사실 대단하대요. 나는 좀 각오하고 재밌다. 생각보다 싹 그래. 아니 내가 아까 명상실에서 전에 우리 둘이 있을 때 하던 영화가 이런 거 들려서 아 맞아 맞아. 막 나도 세트장에서 고구마 처음 구워봤어요. 아 내가 그러니까 세트에 고구마 먹고 우리들의 찰스가 누구예요? 찰스가 누구예요? 찰스를 잘 꼬셔갖고